아, 이봐, 블락. 아, 아, 블락 어디 있는 거야, 블락? 아, 뭐야? 어, 난 지금 종민이랑 형수랑 해가지고 지금 오이 따고 있어. 우리는 이제 오이는 됐어. 언제 나가서 우리가 이제 나눠줄 만큼 많이 땄으니까 이게 속에 이거 얼마인지 묻지도 마시고. 묻지도 마시고. 고맙습니다. 일해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래요. 물건도 팔아주시고. 현천 마을에서 나는 특산물들 이렇게 보내는 거야. 힘든 농가를 좀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그렇죠. 고마움도 표현하고 여기도 도와주고. 네. 자, 아까 우리가 한 데는 이제 도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주인님이시네요. 네. 아, 근데 왜 그거를 씌워놨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병충해도 그 이제 약하는데 그 보호도 하고 이제 그런 이유도 있구나. 아. 근데 그래, 우리 너무... 살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 맞아요. 근데 어릴 때 이만할 때 씌워야 돼. 아, 이렇게 크면은 안 들어가니까. 저는 따서 씌우는 줄 알았어요. 뻥님 먹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탭을 이렇게 씌우셔야 돼. 어, 밑에 가고. 네. 저희 이러면 이제 커가지고 차가지고. 네. 어, 네. 크기도 꽃도 이거 씌우고. 알았습니다. 씌우고. 자, 이것은 이제 수확하면 안 돼, 아직. 이게 안 끝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숨이 차고. 꽉꽉 차야 되니까. 자, 씌우고 따고 알아서 그냥 막 하죠. 네, 뭐. 다 해야죠, 서로. 네. 씌우면 돼요? 네. 뭐, 언니는 다 알려주면 그냥. 너무 잘하시죠. 좀 이렇게 해준 만큼 정확하게 잘할까, 그지? 네. 예뻐, 예뻐. 야, 이거 잘 안 들어간다, 근데 아까. 야, 이거 잘 안 들어간다, 근데 아까. 그 끝을 떼야지, 허재야. 꽃 떼고 이렇게 넣으면 되나, 이렇게? 꽃 떼면 안 돼! 꽃 떼면 안 돼! 꽃 떼라고 했는데? 꽃 떼라고 그랬어요. 아, 이걸 떼는 거예요. 떼고 집어넣어야 돼요. 아, 깜짝이야. 이렇게, 밑에를. 꽃 떼라고 그랬어요. 아, 꽃 떼라고 이걸 떼는 거예요. 꽃 떼고. 꽃 떼고 씌우고. 네. 알았습니다. 씌우고. 이걸 떼는 거예요. 떼고 집어넣어야 돼. 아, 깜짝이야. 이렇게, 아, 그래? 네네. 아, 잘못 씌웠네, 그러면 아까. 아니, 없어. 아, 어쩐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잘 안 씌워지더라고요. 이거. 네, 꽃 떼고. 이거 누군가? 아, 이거 옷 입히기도 힘드네. 야, 이래서 이제 크면 따는 거야. 네. 막 이웃잖아. 야, 스키가 좀 차도 닦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는데 아까? 아직 다 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와, 다 큰 거 같은데 조금씩 습기가 있더라고. 네. 얘네들 좀만 더 크면 돼. 이게 본래 근데 이게 누르잖아. 네. 없어진다? 그래서 떼면 안 되는데. 없어지지? 아... 안 돼. 아니, 진짜. 야, 그 정도는 습기도 아니야. 네. 침이야, 침. 그렇지, 그렇지. 한 방울의 습기도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이렇게 여기 꽉 찼는데 네. 끝에 습기 살짝 있는 거 따야 돼. 따야 돼. 그건 따야 돼, 예, 네, 따야 돼. 습기 이제... 살짝 있는 거 따도 되는데. 그죠? 이 몸에 꽉 찬 거. 네. 예, 예, 예. 옷도 금방, 이거 아까 엄청 많아서 언제든 하나 했더니 금방 다 했네. 자, 또 다들 마음속에 이렇게 보내야 할 사람들 그, 예. 생각하고 있죠? 전화나 해볼까? 전화해보세요. 네. 전화 근데 어차피 주소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네, 여보세요? 오! 유진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진 씨, 허재예요. 어머. 예, 지금 여기에 특산물 있잖아요. 네. 물에 그거를